안녕하세요. 오케이지 오길준입니다. 원래는 수능 모의고사 문제 출제가 전문입니다. 그 이전에는 강의를 했고 내신 변형 문제도 출제를 합니다. 지금 이제 어휘를 하는데 이 꼴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모양 자체가 바뀐다. 그러니까 어근은 하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근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별로 좀 어휘 강의에서 별로 좀 덜 다루는 경향이 있죠. 이제 실제로 보여주지를 좀 별로 않는 경우가 있고. 원래 이거는 이제 영향을 공급하다 하는 의미에서 나옵니다. 이걸 제가 조절을 안 했고, 영향을 공급하다 하는 의미에서 영향을 공급하니까 뭔가가 증가하고 자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비컴의 의미까지 간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단어들을 적어놨는데 실제로 뒤에서는 여기서 파생되는 단어들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십 개가 더 늘어나겠죠. 기본 꼴들은 이렇다 하는 거. 일단 한번 보시고요. 알겠나 모르겠나. 그러니까 어근을 모르면 어휘는 늘어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우선 이제 어럴트는 앞에서도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어럴트가 자라다 증가하다 하는 의미인데 자라서 더해지는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어른이 나온다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 ULT라는 것이 이게 다른이라고 그랬죠. 그죠? 아, 네. 다른의 의미다. 그러니까는 다른 것을 섞는다 하는 의미죠. 다른 것을 덧붙인다 하는 것이 섞는다 쪽으로 나온다 하는, 그래서 섞음질하다, 섞음질한 걸 품질을 저하시키다 하는 의미, 요 앞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old라는 것도 사실은 여기 이 alt에서 나온다 하는 거. 그럼 이제 여러분이 보면은 이 t자가 왜 d자가 됐느냐. 이거는 이렇게 보시니까 독일어 쪽에서 같은 경우는 t자 발음이 좀 더 강했을 때, 프랑스어로 갔을 때는 좀 이제 그 t자가 좀 그 부드러워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철폐 폐지가 되는데 여기서 올리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여기서 있는 이 올리 이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자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다르지만 A자가 O자 발음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이 이렇게 이제 변해진 상태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올리스인데 여기서 이 A, B는 앞에서도 본 거예요. 뛰어내는 거. Away의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Away. 그러니까 뛰어내버린다. Off, 떨어뜨린다 하는 의미. 그래서 폐지하다 하는 의미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이놈은 이 뜻이었던 거고. 철폐 폐지하다 이렇게 되는 거. 여기서 올리스에서 이놈 자체가 여기까지가 이제 어근이 돼요. 이놈이 어근이 되는데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더하다 하는 의미에서 점점 더 잘하는 상태, 어린 애에서 점점 더 잘하는 상태가 돼서 이게 이제 청년기, 청소년기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코올리스에서 여기서는 코가, 여기서는 이제 엘리스는 잘하다 하는 표현보다는 비컴의 의미가 강하겠죠. 그래서 하나가 되어간다 하는 의미에서 붙다, 접착하다, 이제 연합하다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 실제로 이놈하고 이놈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명사 형태. 그래서 이놈의 명사 형태인데 꼬리 쌍놈이게 또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거죠. 이 모양으로. 그러니까 모양이 바뀌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동사일 때는 이렇게 됐고 명사가 될 때는 이제 T자로 이제 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프롤리퍼레이트에서 여기서는 이 올리라는 것이 된다 하는 의미가 되고, 이게 여기서 이 for라는 것은 care예요. 나르다 하는 거죠. 나르다 하는 건데 그 날라서 여기서 프로라는 것은 그냥 앞으로로 보면 됩니다. 앞으로 그 날라서 뭐가 되게 한다는데 결국 앞으로 저리 옮겨놓고 저리 옮겨놓고 하는 게 퍼뜨리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근을 어근 그 고지 곧돌에 곧 때로의 의미로만 그 적용을 하면은 의미가 좀 안아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원래는 확산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확산이라는 의미에서 증식, 번식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on-proliferation이라는 거 알죠? 비확산, 트리치, 조약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뉴클리어 non-proliferation treaty 그런 데면 핵확산 이제 그 금지 조약 이걸 얘기하는 거. 뒤로 가서 엘리먼트에서 여기서는 엘리, 그러니까는 자라게 해주는, 여기서 그냥 명사 형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양물, 음식, 이제 양식 이렇게 되는데 이제 양분을 공급하다 이제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의미 자체가 동사로도 쓰인다 하는 거죠. 그 자라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는 표현에서 나왔다 하는 거. 프롤리픽에서 여기서 프로라는 얘기는 찬성 정도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 찬성한다 하는 거는 앞으로라는 의미도 되고, 그러니까는 앞으로, 여기서 앞으로라는 얘기는 점점의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앞으로라는 것이 진행되어지는
이 개념으로 해서 여기서 올리라는 것 자체가 올리 자체가 자라게 되는 건데 fig은 만드는 거죠. 여기서 만든다 하는 것도 어떤 행위를 한다 하는 의미에서 뭘 하다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라는 것을 찬성해서 되게 한다 이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다산의 비옥한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고 엘리머니에서 이 머니 자체는 뭐냐면 이건 스테이트예요. 어떤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어떤 상태나 어떤 조건을 나타내 이 머니 자체가 희계문이라는 거 알죠? 여기서 희계문이라는 것도 이게 권력이라는 표현입니다. 지도자라든가 주권이라든가 이렇게 나니까 힘, 그 지도자로서 지도력을 갖고 있는 상태로 해서 희계문이가 이제 백번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엘리머니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엘리라는 얘기는 여기서 자라다 하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자란다 하는 의미가 결국 어떤 상태를 유지하게 해주는 경우가 돼요. 그래서 뭐 이연수당이라든가 이제 별고수당이라든가 부양비란 의미로 나온다 하는 거. 여기서 자란다 하는 의미가 살아가게 하는 이 정도 의미로 보면 되겠죠. 그죠? 오팔리센트에서 여기서는 ALESC까지가 되고 여기 뒤에서는 형용사 이제 그 어미가 된 거죠. 물론 명사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리센트라는 거하고 이 오팔이라는 것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오팔이라는 게 뭐냐면 이 재미라는 표현이 보석이라는 표현이죠. 그죠? 그 프레셔스 스톤 정도로 근데 값진 돌이라는 표현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오팔까지 해서 이게 이제 그 같은 보석인데 그 색깔이 좀 이제 그 뭐라고 해? 좀 그 젖색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유백광이라는 이 표현으로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선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뒤로 좀 더 갈게요. 왜냐하면은 그 몇 단 추가로 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앞에서 본 건데 뭐 이건 다 뻔히 알죠. 그냥 올드가 이제 좀 더 나이 먹은 애서 이 STER이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 프리에럴트 그러면 어른 이전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래서 어볼리시에서는 명사 형태가 이렇게 된다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사람 그 폐지할 만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를 얘기해요. 어떤 제도라든가 여기서도 청소년기 이렇게 하는데 이제 청소년기가 되다 하는 의미죠. ESC가 근데 거기에서 사내답다 하는 의미가 나온다 하는 거. 그러니까 청소년기 그리고 이제 풋내나는 이게 초보자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아직 어른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럼 뭔가 그 행동이라는 게 미숙하다 하는 표현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애새끼가 젖비린내 난다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풀이가 되니까 사춘기 이전이 되는 거고 그죠? 명사형, 형용사형 이렇게 나온 거죠. 코어리스 앞에서 본 거고 이놈이 이제 명사 형태라 하는 거고 그러니까 형용사일 때 코어리션 리스트가 된다면은 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뭐 이제 형용사가 되고 이거는 뻔히 알겠죠. 프롤리퍼레이트에서 프롤리퍼스는 이제 번식하는 증식하는 이렇게 되는 거고 명사가 되는 건 뻔히 아는 거고 너니 붙어서 이게 비확산이라는 표현이 된다 하는 거죠. 그 엘리멘트에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명사도 되고 동사가 된다 했는데 이거는 형용사 어미가 되는 거고 이것도 형용사형 어미가 됩니다. 물론 명사를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놈 두 개는 뭐 구분할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 알겠죠. 여기까지도 사실상 별로 어떤 TIV가 되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애 개념이 됩니다. 엘리멘테이션 그러면 이놈 자체도 이제 동사를 쓰이게 되는데 그냥 이놈 자체 명사를 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탱부양이라 하는 의미로 나오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양분을 공급하다 하는 것이 뭔가를 유지하게 해준다 하는 의미에서 테라피라는 것 자체가 이게 치료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엘리멘트가 영양식으로 그러니까 식이요법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 그죠? 뒤로 가서 프롤리픽 이제 다산 이것도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그 단어죠. 단어에서는 그 ITI가 돼서 이제 명사가 되는 거고 그래서 프롤리피커시 그러니까 의미가 약간 이제 명사형이든 모양이 다르면 조금 더 다른 의미로까지 이제 가는 건데 이 경우에는 크게 이제 차이가 없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뒤에서 다른 걸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놈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그 ALT로 나오는 알토 할 때 높다 하는 거 이제 그거는 저기 하고 뭐 그 뭐야 그 L2 쪽하고도 이제 좀 비교를 좀 해라 하는 거. 자, 뒤로 가겠습니다.